몸이 깨어났습니다. 사벨리아, 나의 혈통으로서 유산을 기스여. 하나, 내 권위를 지키려는 자를 완전히 인지해야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린 섬을 수호합니다. 자라들이 벽을 타고 넘어온다! 용사들이여, 대열을 갖춰라!
자칼리에 맞서는 모든 자 죽음을 맞이하리라. 시간이다. 자칼리 천사들이 문을 부수라. 장로님께 가는 길을 열어라. 자칼리여, 벽을 공략해라. 적의 전열이 무너졌다! 우리의 승리다! 훌륭한 승리다, 아들아. 기대한 대로다. 하지만 도가니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있다. 말씀하지. 바로 치우세요.
대치하고 말겠다! 이참 천년의 고통이 끝나고 애초에 공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자를 풀어주는 것이 자라딘의 목표였지. 수천 년 동안 도가니의 훌륭한 동력원이었다. 저 자라딘을 실험의 양분으로 삼았단 말씀이십니까? 안타깝고 이제 도관의 과부하가 걸려 우리 암흑의 전략은 고작에게 전부냐. 힘이 뭔지 알고 싶나? 진짜 힘을 보여주지! 이상을 섬기는 모든 자는 불타리! 모든 것을 삼킨다!
것을 삼켰나. 그는 함께 물들지어다. 재가동하긴 해야 한다. 바깥에 도관의 동력원으로 쓸만한 자라질이 있을지도 모르지. 지금 저보고 그럴 순 없습니다. 내게 실망이 크다, 사벨리안. 뭐 됐든 레시온이라면 너와 달리 결의가 있을지도 모르지.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분석하겠다.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분석하겠다. 수호병들아, 날 도와줘. 위쪽 산의 온도에서 네 저항력을 알아보아.
과연 어쩌겠냐? 극한의 온도에서 이미 저항력을 알아보고 군성을 보아하니 죽음에 이르겠군. 어쩌겠냐? 극한 온도에서 이미 저항력을 알아보고 보랜드 힘을 쓸 시간이다. 어쩌겠냐? 극한의 온도에서 이미 저항력을 알아보고 군성을 보아하니 죽음에 이르겠군. 어쩌겠냐? 극한의 온도에서 네 저항력을 알아보고 보랜드 힘을 쓸 시간이다. 그러면 어쩌겠냐? 군성을 보아하니 죽음에 이르게 극한의 온도에서 이건 너희가 맛볼 고통의 전투전일 뿐이다.